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돌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아이돌 그룹이라는 테이블과 조인을 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돌 멤버라는 테이블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를 해봤더니 이런 그룹들의 멤버들이 들어가 있어요. BTS, 트와이스, 아스트로, 여자아이들. 저번 시간에 아이돌 그룹에 한 15개 정도의 아이돌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아이돌 멤버에 4개의, 하나, 둘, 셋, 넷, 4개 맞죠? 4개의 아이돌 그룹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 넣기가 귀찮아서 그랬던 거는 아니고, 이제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적게 넣어놨어요. 일단 이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시켜볼게요. 그럼 아이돌 그룹이라는 테이블은 일단 알리아스를 A로 줄 건데요. 알리아스라는 것은 아이돌 그룹을 앞으로 A라고 지칭을 하겠다. 이 아이돌 그룹이라는 테이블명이 좀 길다 보니까 계속 쓰려면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가독성이 높아지나? 아무튼 가독성보다는 뭔가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A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는 B로 하겠다. 그래서 A에서 있는 컬럼과 B에서 있는 컬럼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돼요. 연결고리. A와 B의 연결고리가 지금 그룹 네임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그룹 네임. B점 그룹 네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룹에 있는 아이돌 리스트가 나왔고, 여기에 같이 조인이 가능한 멤버에 있는 아이돌 멤버 리스트들이 나왔어요. 보면은 BTS에는 이런 멤버들이 있다. 트와이스에는 이런 멤버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봤듯이 그룹에는 15개의 아이돌 그룹들이 있었는데 멤버에는 4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인을 한 결과 4개의 그룹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너 조인은 A 테이블과 B 테이블에 함께 있는 데이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둘 중에 한 테이블이라도 존재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너 테이블 말고 아우터 테이블을 한번 볼 생각인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그냥 인지만 해 두시고, 지금은 이너 조인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 조인된 테이블에서 필요한 컬럼들만 추출해서 쓰는 방식으로 이 쿼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컴패니, 알리아스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컴패니, A점, 그룹, 네임, B. 멤버 네임, B. 리얼 네임, 뭐이 정도만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보고 싶은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온다. JYP 트와이스에는 이렇게 9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실명은 이거야. 이렇게 보이죠? 아니면은 뭐 각각의 그룹들에 대해서 몇 명의 멤버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멤버 네임으로 카운트를 해볼게요. 짠. 멤버 네임. 카운트라고 주고, 여기도 카운트를 쓸 때는 그룹바이를 써야 되니까 그룹바이는 A점 컴패니 A점 그룹 네임 오타가 났네요. 컴패니 이렇게 하면 멤버들이 나오죠. 트와이스는 9명, 여자아이들 6명, 아스트로 6명, BTS 6명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이너 조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조이문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에서 신입사원 면접 질문으로도 종종 사용되는 커리문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눌러주세요.